안녕하세요, 유니스 맘입니다. 오늘 비가 와서 우리 뒷마당에 나무에 예쁜 꽃들이 다 떨어질 것 같아서 다 떨어지기 전에 뒷마당을 좀 촬영하려고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저희 집에서 가장 예쁜 나무가 이 나무인데 아까 비바람이 불어가지고 이렇게 꽃들이 떨어져서 너무 아까워서 찍으러 나왔어요. 좀 자세히 보면 하얀색 꽃에 연두색, 밝은 연두색 잎이 이렇게 잘 나왔어요. 얼마 전까지 이 잎도 없고 꽃도 없었는데 갑자기 확 폈어요. 봄이 온 것 왔으니까. 근데 또 비가 오기 시작해서 막 비바람 때문에 떨어져서 너무 아까워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 나무는 장미꽃인데 이거는 지금 꽃이 안 필 거고요. 아, 여기 라벤더 꽃도 있고요. 바람 때문에 이렇게 옆으로 누워 있는 것 같아요. 노란 꽃도 있고 이름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런 핑크색 꽃도 있고 이 나무도 장미꽃인데 지금은 꽃 안 날 거예요. 아직은. 이것도 장미고요. 또 좋아하는 꽃나무가 이 보라색 꽃나무는 이름은 모르겠는데 365일 꽃이 펴 있어요. 정말 특이한 게 바람이 불어도 이 보라색 꽃은 안 떨어져요. 참 궁금해요, 이 나무 이름이. 다른 나무의 꽃들은 다 떨어져도 이 보라색 꽃은 안 떨어지더라고요, 365일. 그리고 지금 여기 앙상한 게 그리스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 핑크색 꽃나무인데 이것도 한 아직은 피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여기는 아직 초록이고 여기 산호초 같이 생긴 꽃이 있는데 지금 이게 꽃이 딱 오므러져 있네요. 어제까지 활짝 펴서 예뻤는데 비가 와서 그런가? 다시 피면 다시 찍을게요. 여기 꽃도 다 떨어졌어요. 원래 하얀색 꽃이 있었거든요. 여기도 하얀색 꽃이 있었는데 아, 꽃이 다 졌나? 떨어졌나? 안까워요. 여기도 푸릇푸릇하고요. 아직은 여기서 이제 여름 되면 고기도 구워 먹고. 여기 이게 체리나무래요. 근데 체리는 당연히 안 폈지만 이게 체리꽃도 이렇게 하얀색이에요. 저리로 가보면 이게 아마 살구나무라는 것 같아요. 이 살구나무에서 핑크색 꽃도 예쁜데 활짝 피진 않은 색깔이 예쁘죠. 이 나무는 레몬나무인데 레몬이 저희가 많이 따먹어가지고 근데 이 레몬나무도 꽃이 피더라고요. 이렇게 이게 레몬인데 색깔이 아직은 노란색이 안 나왔는데 비물이 맺혔어요. 이거는 정말 지난 가을에 맛있게 먹었던 귤나무예요. 아직은 귤이 아직 안 열렸죠. 이 나무도 아직은 앙상하긴 한데 꽃이 살짝살짝 피고 있어요. 아까 하얀색 이 나무하고 같은 종인 것 같아요. 꽃 모양이 비슷해요. 이 나무는 벚꽃 같은데 일본 벚꽃 같이 생겼는데 좀 떨어졌어요. 아깝게 비가 많이 와서. 여기 줄 걸어놓은 거는 유니스 아빠랑 유니스랑 여기서 족구예요. 유니스 줄넘기도 하고요. 저 뒤에 나무들이 웅창한 게 울창해서 약간 하와이 같은 분위기를 내죠. 이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지금 비가 왔다가 멈춰서 프레쉬예요, 공기는요. 우리 아래쪽 정원인데요. 여기 나무를 이렇게 돼 있어서 산책할 수도 있고, 여기 큰 나무들이 있고, 여기 옛날에 뭐, 파랑새 나무, 파랑새 나무가 아니죠. 파랑새도 오고, 까치도 가끔 오더라고요. 여기 다람쥐도 왔다 가고. 다시 올라가 볼게요. 좀 쌀쌀해요. 비가 왔다가 멈춰서.
물방울이 이렇게 몽글몽글 이 꽃잎에 묻어있어서 신비롭네요. 이게 우리 파이어핏인데 밤에 여기 마시멜로도 해먹고 구워먹고 여기 불이 밤이면 이렇게 불이 켜져요. 여기 다시 한번 이 꽃이 너무 예뻐서 우리 저의 favorite 나무 꽃 향기도 나는 것 같아요. 아, 이 오래 붙어 있어야 될 텐데 비가 와도 바람에 날리지 않고. 그 여기 좋은 뷰가 저 멀리 초록색, 아 저 멀리 그 사이프러스 나무도 보이죠? 그리고 저 멀리 산도 보이죠? 예, 이 산 뷰가 멋있는 것 같아요. 여기 인디펜던스 되면 저 멀리에서 그 불꽃놀이가 보여요. 여기 우리 집에서 밖에까지 안 나가도 돼요. 레몬트리 있고. 예, 그럼 오늘 저희 집 뒷마당 투어는 이것으로 마칠게요. 네, 빠이. 아, 또 제가 빼먹은 게 있어서 저기 나무로 된 조금씩 올라오는 잎 있죠? 이게 와이너리예요. 와인 트리인데 아주 작아요. 그리고 이거는 크리스마스 트리 같아요. 크리스마스 트리. 일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이쪽으로도 내려갈 수 있는데 아까는 다른 쪽으로 내려갔거든요. 계단이 세 군데가 있어요. 여기 나뭇잎 떨어진 거 보세요. 아, 꽃잎 너무 아깝죠? 여기 아주 작은 와인 트리예요. 이게 와이너리예요. 와인. 이게 와인 포도가 날진 안 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그 포도 잎이 이렇게 와이너리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전주인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가긴 했는데 어쨌든 이게 잎이 살아 있으니까 언젠간 포도가 열리겠죠? 새가 있고. 네. 여기 정자가 있고. 다시 올라갈게요. 이쪽에서도 산이 보이네요. 여기 잔디 위에 이렇게 꽃 예쁜 핑크 꽃들이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여기 잔디 위에도 꽃잎들이 이렇게 떨어져서 너무 아까워. 여기 너무 많이 쌓여 있다. 여기 다 나무, 아니 꽃잎. 다 꽃잎, 이 핑크 꽃잎들 바람에 날려서. 아이고. 그럼 빠이.